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약회사에서 품질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환경생명화학과라는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했고, 저희 과가 화학 기반의 전공이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이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약회사 저희 제약회사에서 각종 시험을 위한 시약들의 종류가 많아요. 그것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시험 도중에 화재가 발생했던 적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이 저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격증 취득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공부를 약두달 정도 했고, 실기시험 공부를 한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실기 문제들, 그것들 중에서 화학 반응식을 암기해서 이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소화기들의 소화약제 열분해 반응식이나 각종 특정 물질과 화학 반응식들이 거의 8알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분해 반응식의 온도별로 나뉘는 약제들의 반응식도 이제 온도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높은 온도일 때와 낮은 온도일 때를 구분해서 외웠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학 반응식 개수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관계성이 가장 적게 느껴지는 놈, 그러니까 가장 상관 없어 보여서 잘안 외워지는 놈을 먼저 외우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모든 반응식을 외우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면은 잘 까먹어서 많이 틀리기도 하니까, 이거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1단계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2단계 반응식에서 생성물이 되는 것처럼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어서 외우면 진짜 별거 아닐 거예요. 저는 실기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부분이 가장 외우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외워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실기에서 작업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출제율을 무시 못해요. 에이, 설마 나오겠어? 하는 것도 외우셔야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형이 없어진 실기 기출 자료는 몇 년도 안 되잖아요. 몇개 없기 때문에 실기 공부를 하실 때는 꼭 현재부터 가까운 연도부터 풀으세요. 분명히 하루 전날 기출 다못풀 확률이 높고, 시험까지 1회독으로 다 풀었다고 한다면 가장 최신의 작업형이 없는 시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 유형이 많이 달라진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강의 수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편리한 방법이나 외우는 방식들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승훈 교수님께서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문제들을 교재에 표시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빈출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꼭 펜을 잡은 손을 이렇게 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손을 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모든 문제들을 풀수 있도록 하는 중요 원리가 제 생각에는 3과목인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재 1회독을 할때 노트 필기는 3과목을 위주로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화점이나 분해 온도 같은 물리적 성질까지는 필기 시험에서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선생님께서는 외우는 걸 권장하긴 해요. 근데 실기에서는 이 인화점과 분해 온도 다 중요했습니다. 이제 이 회독을 할 때부터는 이 과목인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에서 자연발화 방지 조건이나 착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등 여러 조건들을 필기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정말 자주 나왔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과목의 내용은 여승훈 선생님께서 따로 빼놓은 파트인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의 소화기와 소화시설이랑 이 과목 내용들이 같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같이 정리하시면 효율적일 거예요. 제 사료 위험물을 공부할 때 제가 자신만의 인화점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이제 위험 등급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류에는 이제 1등급의 위험물이 없는데 배울 때맨 처음에 있었다고 1등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단골 문제들인 이제 위험 등급이 1등급인 물질들만 골라 적으시오. 이런 문제들에서 점수가 분명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이제 위험 등급이 면류 위험물들은 1등급이었고, 면류 위험물은 이제 3등급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를 수강해서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학보다는 학원과 인강으로 합격할 확률을 높이려고 했고, 오프라인 학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다시 뒤로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볼수 있는 점이 진짜 옛날부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효율적인 공부고, 그리고 학원보다 저렴한 인터넷 강의가 저에겐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풀이 영상은 이제 틀린 문제들 중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볼 필요 없이. 그래서 그게 시간 절약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격증 공부할 때는 안일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80점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70점 정도를 맞거나 60점을 간신히 넘길 수 있잖아요. 기출을 풀때 이제 채점을 하면서 80점이 넘는다면 그때는 정말 안심해도 될것 같은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기 합격 후에 실기 시험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필기 합격 후 바로 공부를 시작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위험물 산업 기사는 이제 필기와 실기의 내용이 다른 자격증들보다 많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난 후 강의 진도만 빨리 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강 정도 배속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요. 자격증 하나 있는 것이 자존감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직장을 잃었을 때 친구의 위로보다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